정성남 위원장님과 그리고 허평한 우리 천만인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다니다가 감동 먹었어요. 이 어른이 금년에 77세 우하수 우리 동지신데 울릉도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나오신답니다. 한 번 나오면 5일간 걸린대요.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2년째 이렇게 오고 계신답니다. 큰 박수 보내세요. 여기 또 역시 두 분도 울릉도에서 같이 오신 분들입니다. 큰 박수 보내세요. 그리고 더 감동인 것은 우리 경복위원장이 울릉도의 우하수 서명단장님 임명할 때는 두 분이었는데 지금 당원이 31명이랍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경북은 23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울릉도도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서명대가 밥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직을 맡고 투어를 하면서 우리 울릉도를 서명을 하러 갔습니다. 가니까는 당원이 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과 이 여성, 우리 부단장님, 그 두 분과 우리 함께 간 우리 경북도당 우리 서명 단장님들과 함께 가서 서명을 했는데요. 정말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울릉도에는 관광객이 참 많이 거친 99%고요. 그 가운데에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굉장히 호응적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우하수 단장님이 우리 공화당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서명을 통해서 울릉도에 두 명 당원이 계셨는데 33명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 그래서 우리 단장님과 부단장님 두 분 중심에서 지금 단합대회도 하고요.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북투어 23개 시군 중에 22군데를 다녔고요. 그 가운데 우리 단장님이 이번에 수술을 하셨어요. 활동을 못 하셔가지고 이제 4일로 선거 마치고 봄 되면 본격적으로 울릉도 서명을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투어를 위해서도 했었지만 GR에서 동기님들 뵙고 하니까도 더 반갑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울릉도는 좀 생각하겠죠. 같은 섬나라니까요.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은 비행기가 있어서 더 좋고 또 타고 올 수도 있지만 우리 울릉도에서는 백길이 물어서 항공모함을 타고 옵니다. 실제로 동기님들과 같이 투쟁을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타고 또한 포항에 와서 포항에서는 차를 이용해서 이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움해 주시고 우리 울릉도에도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석방과 또한 우리 공화당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단장님과 부단장님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해주십시오.